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현기이고요. 26살입니다. 이번에 배울학을 통해서 소방설비기사 전기 합격했고요. 이쪽 시험을 준비한 계기는 제가 오랜 예술생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많이 느껴서 한편으로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추천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우선은 소방설비기사를 따야겠다 생각해서 소방설비기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험 치러 갈 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고요. 그냥 배울학에서 강의하는 것대로만 공부하면은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선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공책에 하나씩 다 적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들만 자꾸 옮겨 적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5장 정도면은 모든 것들이 내용이 정리가 돼요. 시험 치는 장소에서는 이 5장만 살짝 보고 들어가기만 해도 웬만한 시험에서 문제는 모르는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덕분에 이번 시험은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소방 쪽에 김상현 교수님 강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강의를 워낙 또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하기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좀 알아보다 배우라기 괜찮다 해서 듣게 됐는데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교수님께 우선은 꼭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따로 한번 꼭 밥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너무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질문을 많이 해서 귀찮으셨을 텐데 항상 정성스럽게 답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꼭 맛있는 식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부하기 싫은 날은 놀았고 공부하고 싶은 날만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부에 몰두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는 공부는 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은 날은 그냥 쉬었고 또 공부하는 날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의미가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계기가 생겼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났었습니다. 뭐 물론 공부하는 것만큼 저는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그만큼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효율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